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의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아, 진짜. 언제 연락받으세요? 의장님이 직접 못하신 건 오늘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의장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모든 책임 지고가시겠다는 거는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모든, 그러니까 송구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 지금 검찰 조사에는 어떻게 임하시겠어요?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사퇴 결심은 언제 하신 건가요? 사퇴 결심은 의장님 께서 사퇴 결심은? 자, 그만하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결심했으면 의미가 있으신가요? 오늘 본인이 네? 있는데 오늘 아침에 결심한 이런 계기가 있나요? 본인이 맞춰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임하시려면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회의 날에 맞춰서 그 절차가 있을 겁니다. 오늘 먼저 사퇴 그건 아마 국회 관련된 사무처에다가 보도록 보시죠. 오늘 언론 보도에서 고명진 씨가 그 모동을 이제 밝히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폭로성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영향을 미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얘기를 전날에는 따로 뭐 받으신 건 없었나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시고 하신 거예요? 그 보도 내용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도 아닙니다. 그거 관계